지금부터는 12년 만에 출소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아동 성범죄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을 고려해 저희는 조두순을 찍은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출소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회색 승합차가 나옵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조두순이 관용차를 타고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곧바로 향한 곳은 안산보호관찰소입니다. 귀가에 앞서 보호관찰 개시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상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들른 겁니다. 조두순은 백발에 모자를 썼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이동하는 차량에서는 보호관찰관에게 이 정도 분위기일 줄 몰랐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천인 공로할 잘못을 했다 하면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며 전자발찌 개시를 신고하는 등 행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로 나와 취재진을 가만히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반성하냐는 질문에는 대답 대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신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두순 주거지에는 외출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재택감독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